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네, 한 줄 영작 시리즈고요. 영작 하는 것이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익히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의 문장 구조, 기본 문장 구조를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유닛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은 일형식 문장 영작하기입니다. 이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각자의 문장 성분마다 고유의 자리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잘 알게 되면은 문장을 영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첫 시간이라서 다른 시간들보다 설명할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문장 성분 다섯 개 뭐가 있다고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그쵸?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 중에서 주어는 뭘 말해요? 문장의 주인공이죠.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은는, 이가, 나는, 너는, 누구누구 이, 이렇게 해석되는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그럼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그 주어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다자로 끝나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죠. 뭐 가다, 오다, 먹다, 마시다 등등등. 여기까지는 좀 쉬웠는데 목적어와 보어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적어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예를 들어서 I like 하고 문장이 끝나버리면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예를 들면 좋아하다도 그렇고 싫어하다도 그렇고 먹다도 그렇고, 그치? 반드시 이제 대상이 필요한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통 을, 를로 많이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어는 뭐냐? 보어에 대해서는 이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자, 주어를 보충해 줄 때를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보충해 줄 때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리고 수식어는 핵심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위에 있는 네 가지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표시할 때 약자로 표기를 할 건데,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 수식어는 M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이건 우리 약속된 기호니까. 자, 1형식 문장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이고, 머리가 벌써부터 막 아프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100년이나 지난, 이거 옛날 그 고리타분한 문법인데 알아야 되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이게 100% 옳다 이런 건 아닌데, 아, 이 내용을 다 알고 나서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모르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그럼 일형식 문장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문장 성분 중에서, 자, 이렇게 구성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주어와 동사로만 완벽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 수식어는 붙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I sleep. 나는 잔다. 자, 여기에 뭐 을 이런 거 필요한가요? 뭐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도 필요 없죠. 뭐 다만 이런 수식어는 붙을 수 있어요. 수식어는 이제 시간, 장소 이런 말들을 수식어라고 하는데, on the sofa, 자기는 자는데 소파 위에서 잔다, 침대 위에서 잔다, 이런 정도 수식어는 붙을 수 있지만 큰 골격은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수식어. 이 순서대로 단어만 그대로 나열해주면 우리가 일형식 문장을 영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주어 동사는 알겠는데 그럼 어떤 게 수식어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로서 쓰입니다. 뭐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 좀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정보들 있죠? 그리고 빈도를 나타내는 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뭐 여기, here, 학교에서, at school, 뭐 책상 위에, on the desk,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뭐 방법 혹은 뭐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하기는 하는데 빨리 간다, 늦게 간다, 뭐 말하긴 말하는데 친절하게 말한다, kindly, 뭐 쉽게 풀었다 이런 거, easily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있죠. yesterday, tomorrow, at 6 o'clock,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말들. 그리고 빈도를 나타내는 말도 수식어예요. 항상, always, sometimes, 가끔이죠. 그 다음에 often 하면은 뭐 자주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고 never는 아예 안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이런 수식어들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치사는 in, at, on, 뭐 by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혼자 다니지 않아요. 반드시 명사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n the room, behind the door, at night, 또 위에서 나왔던 뭐 on the desk, at school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제 수식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닛 1에 대한 영작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외워놓으면 영작이 수월해지겠죠. 물론 단어를 보면서 영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 단어들을 꼭 외운 다음에 영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펠링까지 외워야 됩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자, 잘 외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 줄 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은 워크시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작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워크시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강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동적이면 안 돼요. 직접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방식의 학습이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꼭 손으로 영작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한번 답을 맞춰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잘 되니까 이것도 잠깐 멈추고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영작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잘했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개가 짖는다. 단어 외웠어요. dog. 뭐 짖다 하면 bark죠. 근데 dog bark 하면 안 됩니다. 그냥 dog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관사라고 해서 뭐 어를 넣거나 너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야지 문장이 자연스럽거든요. 더를 한번 넣어서 영작을 해볼게요. 우리 한글에서 주어 동사 문장 성분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는 뭐가 될까? 당연히 개가. 자, 동사는 짖는다. 너무 쉽죠? 이대로 우리는 나열만 해주면 돼. The dog barks. 자, 여기에서 이 S 요거를 빼놓으신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 살짝 모르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자, 3인칭 단수 어렵지 않아요.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 너 빼고입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 너 빼고 3인칭이면서 단수인 거는 이렇게 동사, 현재형 뒤에 S를 붙여준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The dog bark 하고 끝내면 안 되고 barks 이렇게 해야지 개가 짖는다가 되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비가 세차게 내린다. 우리 한글에서 주어동사 찾기로 했어요. 자, 주어 뭘까요? 비가, 그럼 땡입니다. 비가는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동사 어떻게 외웠어요? 비가 내리다를 같이 동사로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rain이라는 동사. 자, 그 다음에 세차게 할 때는 heavily 단어 외웠죠? 수식어. 선생님 그럼 주어가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날짜나 날씨, 요일 혹은 시간 이런 거를 쓸 때 주어가 필요한데 마땅치 않아서 빌려오는 주어가 있거든요. it을 빌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작이 될까요? 자, it rains heavily.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ain 뒤에다가 s를 빠뜨려 놓고 영작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it이 뭐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자 동사 뒤에다가 S 붙여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매트 위에 앉는다. 크게는 세 부분을 영작을 하면 되겠죠. 한글 순서는 매트 위에가 먼저 나왔지만 우리는 주어 동사 수식어 이 어순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럼 주어는 고양이 자 동사는 앉는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장소 표현이니까 수식어를 맨 뒤에다 붙여야 되겠죠. 고양이 지금 3인칭 단수 한 마리죠? 그럼 앉다 뒤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S 붙여줘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영작이 돼야 돼요. The cat sits on the mat. 자, 여기도 sit 뒤에 S가 오는 이유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태양이 밝게 빛난다. 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태양 할 때 뭐 sun 하고 뭐 the sun 하면 되고, 빛나다 뒤에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태양이 주어, 빛나다가 동사, 밝게, 이게 이제 수식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영작이 돼야 돼요. The sun shines brightly. shine 뒤에 s가 오는 이유는 the sun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장 바로 가볼게요. 정원에 꽃이 핀다. 자, 정원에를 주어로 하면 안 됩니다. 주어가 뭐죠? 꽃이가 주어예요. 그리고 피다가 동사가 되겠죠. 정원에는 장소니까 수식어. 보통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뭐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사과 하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그쵸?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원에 꽃이 피는데 하나가 필까요? 보통? 보통 꽃들이 여러 개가 피겠죠. 그래서 우리는 flowers라고 복수로 영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flowers bloom in the garden. 자, 주어, 동사, 수식어, 어순으로. 잘했어요? 자, 여기는 동사 뒤에 s가 없습니다. 왜냐면 flowers가 3인칭이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많은 사람들이 해변 근처에 산다. 한글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기로 했죠. 많은 사람들이가 주어고 산다가 동사겠죠. 그럼 해변 근처는 이게 장소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자,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 한번 해볼게요. Many people live near the beach. 자, 요거는 괜찮았죠? 자, 7번입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노래한다. 자,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 she, 그녀는 이 주어겠고, 그쵸? 노래하다 sing인데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면 되겠고, 마지막에 수식어로서 열정적으로라는 표현을 외웠으면 이거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작이 돼야 됩니다. She sings with passion. 괜찮아요? 여기도 sing 뒤에 s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8번 갑니다.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주어는 뭘까요? 고양이 한 마리겠죠. 자, 동사는 있다. 자, 지붕 위에가 장소 표현이니까 수식어. 이 어순대로 가면 되겠죠? 사실 8번은 영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뭐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사용해도 영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 여러 개 복수가 있을 때는 there are. 자, 그럼 그 어순대로 나열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영작이 가능하겠죠. There is a cat on the roof. 물론 주어가 a cat으로 시작해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A cat is on the roof. 자, 이렇게 영작에도 괜찮습니다. 뭐뭐가 있다 할 때는 비동사 쓰는 겁니다. am, are, is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9번. 그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한다. 주어 동사는 쉽게 찾았죠. 그들은 공부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식어가 두 개네. 도서관에서라는 장소도 있고 조용히라는 어떤 뭐 방법이나 정도 이런 표현도 있네요. 자, 그럼 뭘 먼저 써줘야 될까?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수식어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자, 따라해보자.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물론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데 이런 어순으로 사용을 해주면 문장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수식어를 먼저 써야 될까요? 도서관에서, 그 다음에 조용히. 자, 이 어순대로 그대로 나열해 볼게요. They study in the library quietly. 잘 영작했어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달린다. 주어 동사는 쉽게 찾았죠? 그는 달린다. 대신에 3인칭 단수니까 달리다 뒤에 s 붙여주고 수식어가 두 개가 나왔네. 그쵸? 매일 아침이라는 수식어, 공원에서라는 수식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 먼저 써준다고 했죠? 장방시, 그쵸? 그럼 우리는 공원에서를 먼저 써줄 거고요. 매일 아침 요거를 맨 나중에 써줄 거예요. 자, 이 어순대로 그대로 나열해 봅니다. He runs in the park every morning. 자, 오늘 이렇게 일형식 문장을 10개나 영작을 해봤어요. 주어와 동사 그리고 수식어, 이런 어순으로 나열된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주요 구문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혀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2형식 문장 영작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